옛날 통닭 먹을까 BBQ와 가마치에서 사다가 똑같은 두 마리인데 가격은 두 배 과연 맛도 두 배일까 진짜인데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BBQ의 파더스 치킨이랑 가마치의 옛날 통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마치 옛날 통닭은 포장 기준으로 두 마리에 13,000원, BBQ의 파더스 치킨은 포장 기준으로 두 마리에 26,000원. 그래서 가격이 두 배가 된다. 그래서 크기 한번 볼까요? 크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?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볼게요. 오히려 가마치가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, 얘가 좀 더 커 보이거든요? 얘가 훨씬 묵직하긴 해요. 좀 복불복인가?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가마치 먼저. 요거 옛날 통닭 뜯을 때 다리 뜯는 법 아시죠?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여기만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사이로 엄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.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요 뼈 있는 부분 있죠? 같이 잡고 뜯어주면은 이렇게 뜯긴다. 좀 덜 익었다.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가마치는 와, 근데 가마치 진짜 매콤하다. 약간 BHC나 이런 데서 파는 핫프라이드 같은 느낌? 그럼 BBQ 먹어볼게요. 일단 다리만 먹었을 때는 저는 가마치가 더 맛있는데? 마늘보다? 그럼 여기 가슴살을 한번 뜯어보면 어떨까? 염지에서 BBQ 특유의 그 약간 염지 향 있잖아요. 그 향도 나고 이번에는 가마치의 닭가슴살 가슴살은 BBQ 압승이다, 진짜.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닭가슴살 먹을 때 느끼는 그 향 있잖아요. 그 향이 얘는 좀 나는데 얘는 안 나요. 튀김옷은 둘 다 바삭한데 BBQ가 좀 더 감칠맛이랑 다채로움이 좀 더 있긴 하다. 그럼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얘 다른 맛인 것 같거든요. 깔끔! 이번엔 가슴살
와사비의 맛이 뭐 전체적으로 다 나는 건 아니고 그냥 위에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뿌려져 있는 여기서만 나네. 사실 옛날 통닭 두 마리에 26,000원이면 확실히 선 넘은 가격은 맞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마늘도 좀 뿌리고 와사비 시즈닝도 좀 뿌려가지고 그래도 비싼 값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한 느낌입니다. 염지, 부드러운 거, 튀기는 스킬 엄청 훌륭한데 가격이 두 배 돈 주고 먹을 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옛날 통닭 먹고 싶다. 가마치 그냥 드시고요. 그냥 후라이드가 먹고 싶다. 그러면은 BBQ 황금 올리브 이런 거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짠!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.